코로나 시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바로 어르신일 텐데요. 강서구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. 강서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활동 공간인 놀이터를 등촌 근린공원, 선앙당 근린공원, 배다리 어린이공원 등 세 곳에 조성했습니다. 놀이터는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여가 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공원 등의 이용 편의 시설물을 만들어 간단한 체육활동과 여가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만든 야외 공간입니다. 오래된 의자와 정자를 교체하는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몄습니다.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휴식 공간으로만 운영되며 프로그램은 차후 결정될 예정입니다. 또 강서구는 지역 내 어르신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과 종사자 1,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선제적인 감염병 대응에 나섰습니다. 이번 검사는 어르신 복지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물론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지역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1인당 5매의 마스크도 배부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